우리 모비 큰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버머사에서 이렇게 멀리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아무튼 좋은 법사기 자리에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53년 4월 5일 선우정사 부처님 황금 진신사 친견 및 모비 큰사님 초청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기 갖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그리고 그 원력으로 만 중생들의 미혹을 깨우치고자 전법의 길을 나선 것이 삼천 전입니다. 그런데 그 발길이 오늘 여기 선타 스님에게 이어지면서 이러한 도량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부처님의 도량을 만들기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고, 또 좁은 곳에서 몇번
이사를 하다가 이제 비로소 이러한 도량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참 선타스님의 원력, 또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부처님의 원력의 한 작은 가지가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이렇게 얻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러한 도량을 이룩하기까지 선타스님의 노고도 노고지만은 또 옆에서 같이 걱정하고 마음 기울이고 십시일반으로 시주하고 화주하고 하신 여러 신도님들의 그런 그 정성에 참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절은 부처님 절이고 그러자 이제 스님들의 절이고 또 이제 가까이 생각하면은 어디 가도 내 절이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대신에 살림 살아주는 주지스님이 고맙고 또 내 대신에 화주 시주 하시는 신도님들이 고맙고 그래서 저는 법당이 한국 전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저기 하와이로 LA로 이렇게까지 법당이 있었는데 요즘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나마 한국 전역에 이제 이렇게 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 부처님의 원력이 이렇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역사가 이렇게 오래 흘렀는데도 갈수록 더욱더 번창하고 또 저기 서양에까지 더 이제 부처님의 깊은 그 진리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아주 참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 다행스럽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내 인생에 다행스러운 것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경사스럽고 다행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 속에서 세세생생 살아가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불교 주제 법회에 대한 주제를 스님께 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책자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 압축되어 있고 또 제가 평생 불교 공부를 한 것이 거기에 농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부처님의 평생의 가르침이 그리고 모든 조사 스님들의 평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당신은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다가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니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모두 내 앞에 있는 모두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당신은 나요. 내 앞에 당신은 여러분들이고 한 가족이 앉았을 때 아들의 자녀들의 당신은 부모가 되고 부모들의 당신은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그 마음이 이웃으로 퍼져나가고 온 나라에 그것이 가득 차고 그것이 나아가서 전 세계에 부처님의 그 위대한 정신이 전파가 된다면은 정말 불교가 이 땅에 그리고 이 세계에 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법 불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 사랑의 부처님입니다. 뭐 아무리 뜯어봐봐야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님인 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었고, 우리가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행복과 평화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그 존귀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깊이 인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부처님이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고 그리고 받들어 섬기면 그보다 더 행복과 평화의 길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책의 처음에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부처님, 이 말은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의 주제다, 그리고 법화경 전체의 주제다, 또한 석가 세존께서 길국인 한 생애의 목숨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전 인류에게 전해지고 싶었던 단 한마디 말씀이 바로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화경이 최후로 설하신 경전이고, 또 법화경을 설하고 나면은 열반에 들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거기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또 법화경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면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위하고 그리고 그토록 의지하는 만고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 바로 사람이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이라고 얼마나 가슴 깊이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 깊이까지 그 사상이 나의 인격이 된다면은 뭐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최고의 경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제대로 마음 깊이 새겨서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그 하나의 좌표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험이 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생각지도 않던 무슨 뭐 대박이 터지는 그런 영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험, 정말 과학적인 영험. 그 영험은 이러한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나의 인격이 돼서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 그게 이제 영험입니다. 그 책에는 중요한 경전과 그리고 어록들을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세 성철 스님, 우리 한국의 대표 선사, 국민 선사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법문까지 실어서 저기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성철 스님의 법문에까지 이제 어디를 뜯어봐도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말밖에 달리 다른 말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아주 작지만은 불교의 결론으로서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작지만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았어도 내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그 다른 내용이다.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내가 다니면서 맨날 일방적으로 내 혼자 떠들다 보니까 신도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내 혼자 이렇게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나름대로 경전이나 어록에서 그렇게 이제 찾아서 소개를 하지만은 정말 신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이 나로서는 또 궁금하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또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알맞는 그런 그 법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고 하면은, 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 시대 현재 우리하고 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법화경의 이 정신, 당신은 부처입니다 하는 이 정신으로서 그야말로 100% 관세음보살이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근래에 제가 참으로 감동한 그런 그 스님이시고, 정말 부처님에게 뭐 가끔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처럼 그렇게 감동이 깊었냐,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어록을 보면서 과거에 뭐 청량 스님 그 화엄소를 읽다가 눈물도 흘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살아있는 스님, 그 스님은 옛날 스님이고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정말 관세음보살 행을 하는, 법화경을 읽고 똑같이 스님이 돼가지고서 불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법화경을 읽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그 칭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본품을 읽는데, 늘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는 식으로 본품을 읽었는데 이 스님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본품을 잘못 읽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름을 한 번씩 두 번씩 부를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자비의 그 마음을 일깨우는, 정말 잠자고 있는 자비의 정신을 두드려 깨우는 그런 기도인데 그걸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관음기도를 하는 것은 내 자신 속에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관세음보살의 자비 사상이 잠자고 있습니다. 아주 고운하게 잠들어 있어요. 고운하게 잠들어 있는 그 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하라,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하라, 이러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관세음보살로 살아가시는 스님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스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73세 된 증엄 스님이라고 대만에 있는 스님이신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재 공덕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구고, 구난, 구호, 일체 중생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가 책임지고 다 내가 담당하고 보호하고 구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원력으로, 정말 관세음보살이 보문품에서 어떤 고난에 빠진 사람도 내가 다 구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원력 그대로 살고 계시는 스님입니다. 아주 대단. 그 스님의 양력을 소개했는데 간계라 해서 스님의 소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경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세 마디로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게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가족끼리도 용서 못할 경우가 많죠. 한 형제끼리도 믿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부부끼리도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도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정말 진정으로 온 천하 사람을, 그걸 이제 보천산무 이렇게 해요.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데 그 스님은 다 용서합니다. 어떤 죄인까지도 다 용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천하 사람이 다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합니다. 사람을 천명 만명을 죽인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하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손가락질하고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부모는 결코 그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그 스님은 그대로 실천을 해. 그분이 바로 법화경의 영험이고 법화경의 공덕입니다. 그 스님도 어릴 때 어떤 거사님인데 스님도 배우지도 않았어요. 어떤 거사님에게 법화경을 배워가지고 하루에 사경을 가장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법화경 한 권을 사경을 하신 분입니다. 한 달에 한 권을 다 했어요. 열심히 하는 분이 5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한 달에 그것을 한 권을 다 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법화경 사경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주로 의료 쪽으로 제일 많이 힘을 쓰는데 그게 이제 병이 들고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신도님이 자기 신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위문을 갔었어요. 위문을 갔다 나오다가 병원 앞에 피가 많이 흘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에게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서 저렇게 사람의 피가 저렇게 흘러져 있느냐 하니까 지금 그게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얼마나 미개할 때입니까? 45년 전 대만은 뭐 우리나라나 그 대만이나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왔는데 그 병원은 규칙대로 보호자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병원비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8시간을 걸어왔대요. 저기 고산족인데 원주민이라. 고산족 원주민이 8시간을 걸어서 시내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는 병원 규칙대로 보증금 없고 보호자 없고 병원비 없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나간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은 그것을 듣고는 그만 그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야. 지극히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원력을 세운 거야. 그때부터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무려 그때 처음에 30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60개 나라에 500만 명이 그 회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관세음보살 행을 하느냐. 천수천하인데 우리는 두 눈과 두 손이 있습니다. 500분의 1 관세음보살이야. 우리도 사실은 500분의 1 관세음보살이야. 그래서 그 스님은 처음에 30명 모였다가 나중에 500명이 모였을 때 관세음보살의 한 분이 탄생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 500명이면 천수천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무려 500만 명이라. 그래서 정말 관세음보살 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만 명의 관세음보살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이 법화경 공부를 해가지고 법화경의 자비사상을 지혜와 자비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 불교는요,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이 지혜의 안목으로 사람의 존귀함을 이해하는 것. 어느 정도로 존귀하냐? 사람이 부처님이고 사람이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의 안목입니다. 지혜의 눈을 뜨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제대로 깨달은 성인은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봅니다. 불교도 방편불교나 아니면 잘못된 불교에서는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인이다, 업장이 많다, 업장 참여해야 된다. 불교 TV도 보면 그걸 참여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본래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일깨워줘야 돼요. 그걸 일깨워줘야지 죄 많은 중생, 업장 두터운 중생, 그리고 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건 성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방편으로 임시 잠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불교의 궁극의 가르침, 정법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사람이 그대로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그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 안에다가 다 실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마조 스님이라고 한 큰 도인이 계셨어요. 거기에 어떤 그 대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와가지고 뭐 하러 왔느냐 그래 물었어요. 오니까 이제 젊은 스님이 왔기에 뭐 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스님이 선지식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에 선지식 스님에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내인데 뭘 들으려고 했고 이 법당에 선우정사에 와서 뭔가 기도하고 뭔가 하여튼 구하려고 왔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뭔가를 바라고 왔고 뭔가를 구하려 왔어. 하다못해 내 얼굴을 보려고 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주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하러 왔냐 하니까 여기에 불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뭐 우리 모두 불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전부 내 얼굴을 보려 왔어도 그것도 역시 불법을 구하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조 스님 대답이 여기에는 불법 같은 거 없다. 네가 찾고자 하는 그 진짜 불법은 보물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물이 불법 아니냐. 진정한 보물은 너 자신 속에 있다. 너 자신 속에 있다. 그런데 여기 내인데 뭐가 있겠느냐. 너 자신 이외의 것에는 보물이 아니다. 그건 또 불법도 아니야. 그 대주 스님은 불법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물 찾으러 간 거야. 그런데 마조 스님은 그 보물은 너의 집에 있다. 너 자신에게 있다. 그래 자가 보장 불구하고 기가 산주 그러니까 자기 집의 보물을 버리고 어디로 그렇게 싸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다시 묻기를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대주 스님이라고 오늘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여기 선우정사에
불법을 구하러 왔어. 그 나는 불법이 여기 없다. 뭐 주지스님도 여기 불법이 없다. 그런데 모두 각자 자기에게 보물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물었어요. 이제부터 이제 보물이 이제 나갑니다. 보물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 보물은 네가 나에게 불법 구하려 왔다. 또 무엇이 불법 보물이냐? 라고 하는 그 사실이다. 그게 보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차를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해서 듣고 또 눈으로 나를 보고 한 이 능력, 이 사실이 제일 가는 보물이고 또 불법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불법이다. 이것 외에 달리 무슨 소중한 게 있겠는가? 어디에? 나 외에?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능력 이외에 다시 어떤 소중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대조스님은 그 말 듣고는 그만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지 사실은. 그래서 오나 마나야 사실은 안 와도 되는 길을 왔어. 그런데 그렇게 왔기 때문에 또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 먼 길을 찾아서 마조스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만치 소득이 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와도 되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뭔가 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행행본처요 지지발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행방법을 동원을 해서 불법 또는 견성 또는 성불 온갖 성취 이런 것을 위해서 별의별 수행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하느라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염불도 외우고 108배도 하고 천배 만배도 하고 뭐 성지순례도 하고 세상에 불교에서 좋다는 건 다 합니다. 뭐 영가도 올리고 인등도 달고 뭐 별의별 좋다는 것 얼마나 가질 수가 많습니까? 그 좋다는 것 다 해요. 그래도 결국은 행행본처라 본래의 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던 본래의 자리, 그 자리라니 한 거죠. 지지발체요. 우리가 모든 수행을 다 동원을 해서 여러 해를 가고 가서 닦아서 이런 곳, 이런 곳이 어딥니까? 막 최고 이런 곳을 견성성불이라 합시다. 이르고 이런 곳이 출발한 그 자리더라. 지지발차. 출발할 발자 고쳤죠. 출발한 그 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몸으로 이제 생각하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 결국은 다 간 것이 어딥니까? 출발해서 다 간 곳이 여긴 지금 중간입니다. 다 간 곳은 집입니다. 여러분들 다 간 곳이 집이에요. 절이 아닙니다. 절은 중간 지점이에요. 보십시오. 다 간 곳이 집입니까? 행행발차야. 아무리 가고 가도 결국 간 곳은 집이야. 묘한 이치 아닙니까 이게? 성불이라고 하는 것, 부처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어떤 수행을 동원을 해서 저 고봉독숙, 저 높은 봉우리에서 일종식 하고 혼자 자면서 정말 피나는 난행고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어요. 집에 가려고 여기 온 거예요, 결국은. 그거 참 묘한 이치 아닙니까? 집에 있으면 될 텐데. 집에 있으면 될 텐데, 집에 가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집에 안 가나 봐요, 한번. 결국 가게 된다고.
이치가 이렇습니다. 불변은 참 묘해, 알고 보면은. 그러나 그 과정이 또 근사하잖아요. 과정은 그런대로 좋아. 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오랜만에 뭐, 기도도 하고 또 법당에 참배도 하고 그 과정은 좋아요. 그러나 이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지는 질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출발해서 결국은 사람에 도달하는 것이지, 예. 그럼 출발하기 이전 사람이 되네. 그래, 행행 본체요. 본래의 곳이다. 아무리 가고 가도 본래의 곳이다. 이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말이 결국은, 결론이 그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활용면으로, 실천면으로 나갈 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기 내가 조금 과장해서 쓰기를,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가족들에게 정말 그렇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천번 만번 부르는 것보다 더 영험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사실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부처님이 좀 뭐 늦게 들어온다고, 부처님이 술 좀 마셨다고 여러분들 인상 쓸 수 있어요? 당신은 부처님,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당신은 부처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으로부터 써보십시오. 어떤 영험이 나타나는가. 정말 관세음보살 천번만번 부른 것보다 나아요. 이거는 막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지켜야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진리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면서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갖 어려움이 있다. 별별 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사람관계에 있어서 별별 사고가 다 일어나요. 그런데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정신, 이 사상은 어떤 사고도 방지해주는 에어백이다. 최고의 에어백이다. 내가 그랬어. 그러면 안전하다 이거지. 그리고 어떤 병도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만병통치약이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다 고칠 수 있어요. 사실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만, 실제로 그 마음만 있다면은 관계가 뭐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니 그 정엄 스님은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하고 다 믿고 다 용서하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는. 그래서 나는 참 그 스님의 그 세 마디 말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수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이제 특별히 신도님들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교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내 얘기는 이쯤 하고 뭐 주지 스님도 좋고 누구도 좋습니다. 그 불교에 대해서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정성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